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북구 대전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대전동에서도 가장 번화가를 할 수 있는 70 내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5분 거리에 있고 건물 바로 앞에는 1842세대 대단지 아파트 정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무엇보다 40m 거리에 강북 내거리 대로변이 바로 코앞이고요. 주변으로 동아울렛과 네오시티 프라자, 정권 빌딩 등 대형 빌딩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더불어 주변으로 대형 프랜차이즈가 즐비한 곳으로 상권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고 유동인구가 태전동 중에 으뜸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곳입니다. 도로 바로 건너편에는 대형 공원인 태전공원 그리고 가는공원이 있어서 세입자분들 운동과 산책도 가능한 곳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오늘 건물은 상업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건폐율 이제 80%로 향후 다시 건축을 할 때 큰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오늘 건물 평당 단가가 2,100만원대로 건축하기에도 적당한 가격에 큰 장점이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자, 몇 년 동안 수익을 충분히 보시면서 향후 다시 건축도 가능한 오늘 건물 어떠십니까? 자, 그럼 오늘 건물 도로변에서 먼저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건물이 동아아울렛 70 내거리 바로 앞에 동아아울렛 건물이고요. 지금 바로 앞에 내거리가 70 내거리이고요. 주변으로 보시면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빌딩 그리고 프랜차이즈 그리고 이제 각종 병원들이 즐비해 있는 곳으로 유동인구가 많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바로 앞쪽에 보이는 도로는 이제 12m 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이제 또 건물이 이제 대백마트 대형 마트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네오시티 프라자 건물이고요. 자, 이 건물에서 바로 뒤쪽에 보시면은 건물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건물 이제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그럼 제가 건물 앞에 가서 또 설명해 가겠습니다. 왼쪽 두 번째 집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인데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주 대로변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18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정문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동도로 12m, 인도까지 합치면 12m 도로 접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 지하 1층에 지상 5층 상가주택입니다. 자,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박슈퍼라고 이제 복권방이죠. 자, 우측에 보시면은 또 미용실이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주차 가능하도록 이제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역시 코너 건물이에요. 동도로 12m 이제 접해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보행자 전용 도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굉장히 이제 실제 크기도 하지만은 코너 건물이라서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이제 2층 3층에는 이제 원룸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학생들도 이제 임차해 있고 직장인분들 임차해 있는데 대로변에서 4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 굉장히 안전할 것 같고요. 2층 3층에 임차해 있는 상가 세입자분들 1층에서 바로 생필품 이제 살 수 있도록 수퍼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리할 걸로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m 보행자 통로 도로가 있고 보행자 통로 도로 바로 앞에는 대형 빌딩들이 이제 운집해 있는 태전동 이제 주 도로 바로 내 집 앞에 있기 때문에 골목길인데도 이제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자, 오늘 건물 이제 1층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장실 마련되어 있고 왼쪽에 보시면은 창고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지하에는 이제 음악 동호회가 이제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지하에는 이제 음악 동호회가 들어있고, 자, 2층이고요. 자, 2층에 보시면은 이렇게 복도가 길게 되어 있는데, 이제 2층에는 원룸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복도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방이 이제 공실이 없는 관계로 방 안에는 구경을 못했는데 지금 대충 봐도 방 크기도 사이즈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2층에 이렇게 CCTV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이제 올라가볼게요. 자, 오늘 건물 1994년 이제 사용성이 남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자, 계단이라든지 계단 벽면 그리고 바닥에는 이제 또 대리석이 되어 있고요. 자, 복도에도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전체 이제 6가구, 원룸 6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인분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 같아요. 관리를 잘 한다는 게 영상으로도 이제 바로 보이실 거예요. 4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가되어 있고요. 4층에는 이제 사무실 겸 음악 동호회로 이제 사용하신다고 주인분께서 말씀해 주셨고, 자, 5층에는 유원 소프트라고 지금 사무실이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각 층마다 화장실이 별도로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분들 굉장히 편리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건물 영상으로 다시 한번 건물 외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바로 여기에서 이제 매매 내역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351제곱미터, 9단위로 106.3평, 금평 1425제곱미터, 9단위로 431평. 자, 사용승인은 1994년 12월 22일 날 사용승인이 났고요. 자, 난방은 도시가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로는 12m, 4m 코너 건물을 이제 접하고 있고요. 자, 매매가 23억 5천, 융자 5억 5천. 융자는 현재 1금융권 이제 국민은행에서 이제 사용하고 계십니다. 보증금 1억 900, 인수가 16억 9,100, 월 수익 740만원, 은행이자 138만원, 월 순수익 60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역시 지금 현재 주인분께서 융자를 이제 좀 작게 받고 있어요. 근데 개인 신용에 따라 물론 금리나 대출 이제 금액이 틀려지겠지만은 오늘 건물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올 걸로 이제 보입니다. 융자가 약 15억 정도는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인수가도 7억 원대로 가능하다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대전동 가장 중심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